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올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 주식 아주 부정적인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제 미주올의 생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왜 부정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성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이제 팔란티어, Don't waste your time on this stock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스탁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써져 있는데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SLX, ETF와 FNGU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비중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나스닥 QQQ만 보더라도 지금 정고점이 1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워낙 지금 좋은 고점을 이제 거의 터치를 하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약간의 조정이라도 조금은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아주 주관적인 의견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투자 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기사 내용을 먼저 보면은 팔란티어 현재 최고점에서 40% 정도 하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46% 정도 하락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성장주나 스펙주들이 기존의 40% 50% 많게는 70%까지 고점 대비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팔란티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모든 성장주나 스펙주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떨어져 있다가 지금 현재 올라가는 상태이고요. 특히나 팔란티어는 이제 쌍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단기간에 본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매도를 하지 않고 꾸준히 매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커뮤니티에 투표를 하나 올렸는데요. 5월 미국 증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해서 계속 우상향 조정 한번 온다. 오르락 내리락 횡보 장세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표 참여 부탁드리고요. 현재 저는 이 팔란티어 아티클에서 써져 있는 게 최고점까지 가기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유를 보면은 팔란티어는 고단과 파운드리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인티그레이션 시키는 기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것은 모두 다 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핵심은 20년 동안 팔란티어가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 하지만 팔란티어의 수익성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이 고담 소프트웨어와 파운드리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개발한데 당연히 엄청난 시간을 소비를 한 것이고요. 이제 파운드리와 고담 소프트웨어가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회사들과 파트너십 계약 아니면 이제 판매 계약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수익성이 이제 나오고 있고 성장이 그만큼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또 다른 이유로는 팔란티어는 작년 12월까지 139개 고객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 20%, 20개의 고객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 기존에 139개 고객사였는데 올해만 16개가 늘었고요. 16개면 10% 이상 지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성장주는 이 고객사 늘어나는 이제 수량이 점점 더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1분기를 지난 시점에서 16개가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더 기대가 될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고객사별로 보면은 대규모 수주보다는 조금 이제 규모가 작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대규모 수주 등이 나온다면 매출의 다양화는 점점 더 현실화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제 아티클에서 언급한 내용은 현재 610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정부 계약을 2020년에 진행하였으나 특히나 미국과 계약 리스트 중탑 100위 안에 들지 못했다고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를 만드는 회사보다 이제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만 공급을 하고 대신에 이제 팔란티어의 장점은 그로스 마진, 이익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제 무기 만드는 회사들은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팔란티어는 이제 정부와의 계약은 50% 정도의 그로스 마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100위 안에 들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대규모 수주를 하게 된다면 성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135밀리언 쉐어에 달하는 스톡 옵션이 앞으로 나올 예정이고, 현재 쉐어 수의 30% 이상으로 단점으로 꼽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 팔란티어는 스톡 옵션을 직원들에게 주어서 행사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스톡 옵션이 이제 풀리게 된다면 주가의 하락은 당연히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전에 인사이더, 그러니까 내부자의 대량 매도권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캐시우드 아크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다시 지지 라인을 쌍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스톡 옵션이 많다는 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스톡 옵션 기간이 끝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직원들이 주가나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에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A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A라는 회사가 초창기 성장하기 전에 5천 원에 한 주당 5천 원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각자 배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급을 줄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현금이 캐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신 스톡 옵션을 준 것이죠. 하지만 그 주식들을 회사 직원들은 팔지 않았습니다. 팔지 않고 10년, 20년, 30년, 20년 가까이 지났을 때 가치는 그거에 비해 한 20배가량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스톡 옵션을 미리 팔아버린 직원들은 한 두세 배의 이득을 보았지만, 현재까지 스톡 옵션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20배, 30배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게 됩니다. 현재 팔란티어를 예로 들면, 팔란티어, 이 내부자들이 이제 본인들의 회사를 가장 잘알 것으로 생각하고 정보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535 밀리언 쉐어에 달하는 주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뻔히 20년, 30년 후에, 예를 들어 10년 후에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하는 회사의 스톡 옵션을 쉽게 팔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퀘스천을 달았습니다. 본인이 스톡 옵션을 받았는데 1, 2년 안에 쉽게 팔아버리고 5년, 10년 후에 더 크게 많은 돈을 벌수 있는데 쉽게 팔수 있을 것이라는 의문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 성장성이 큰 회사들은 보통 직원들이 이 스톡 옵션을 쉽게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년, 10년 후에 앞서 얘기했듯이 10배, 20배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단점으로 저는 꼽히지는 않지만, 일단 주식 수에 쉐어 수가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티클에서 언급한 것은 PSR이 30배에 달하고 PE 레이쇼가 166배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팔란티어 관련해서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넷플릭스 초기 성장주의 차트와 지표를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도 보면은 이제 초기 성장주들은 굉장히 이 보조 지표 값들이 높게 나옵니다. 하지만 성장성이 그만큼 큰 만큼 추후에 이제 몇년 후에 봤을 때는 이 P/E 레이쇼가 예를 들어 166배에 달하지만 추후에는 이게 한 2, 30배로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초기에 성장주들은 이 PSR이나 P/E 레이쇼 높은 게 당연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팔란티어 부정적인 의견 기사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나 이 스톡 옵션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SOLXL, FNGU 한번 차트를 QQQ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QQQ 코로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왔고 한두번 정도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번의 조정을 거쳤고요. 횡보를 한후 다시 정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게 주식이 제 생각에 지금 현재 워낙 이제 자금이 많고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는 있으나, 현재 RSI로만 보더라도 62.03. 지금 MACD 곡선은 시그널 곡선을 뚫고 내려가기 직전입니다.
또한 이전 차트를 한번 201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018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QQQ는 상승했습니다. QQQ는 나스닥이 한 배를 추정하는 종목으로 TQQ는 이제 세 배를 레버리지로 추정하는 종목입니다. 결국 이 QQQ의 상승은 나스닥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데 계속 상승하지만 않고 조정이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조정이 한 번, 두번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 조정에서 크게 조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두세 번의 조정은 필수적인 것이고요. 이 조정이 일어나고 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의 조정은 올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느 시점에 조정이 오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도 이제 워낙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투표를 올렸습니다. 계속 우상향 조정 한번 온다. 오르락 내리락 횡보장세. 여러분들의 의견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SOXL 차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 어제 5.13% 올랐고요. 프리마켓에서 1% 정도 올라서 지금 현재 전고점 도달하기 직전으로 보입니다. 좀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나 비중은 저는 개인적으로 줄이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FNGU 지금 1.77% 올랐고 프리마켓에서 0.62% 하락하고 있으나 일단 이번 주는 빅테크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흐름이 나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처럼 실적을 발표하고 마이너스 2.68%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다른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도 이렇게 실적 발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 후 마이너스 8%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 발표 후에 무조건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팔란티어 주식 부정적인 기사 같이 읽어보았고요. SOXL ETF와 FNGU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매수나 매도 추천 아닌 점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제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